저는 김홍일 위원장은 사실 이동관 시즌2가 예상된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잖아요. 결과적으로 또 탄핵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는 거 아니냐. 아, 그렇죠. 예. 이동관 위원장이 이미 예고했잖아요. 제2의 이동관, 제3의 이동관이 온다. 네. 예, 그거는 제2의 탄핵, 제3의 탄핵이 온다. 이 예. 예고제라니까요, 제가. 제2의 이동관이 김홍일 위원장이다. 그렇게 하는데 김홍일 위원장은 엄청 기분 나쁘겠죠. 그러면 또 탄핵이고. 저는 민주당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. 더 좋은 거는 네. 못하게 하는 거겠죠. 청문회를 잘해서. 네. 예. 근데 청문회를 한다 한들 이거하고 상관없이 대통령이 그렇죠. 그냥 임명할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아가페. 예. 임명.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주당 의원님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. 정말 무기력감 같은 것도 느끼. 내가 해서 뭐 해? 아니, 무기력감을 느끼면 네. 더 잘해야죠. 더 적극적으로. 네, 무기력감 느낀다고 우리가 세비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. 저는 그렇죠. 늘 얘기합니다. 세금 받고 일하면 네. 내 감정이 뭐 어떻더라도 일을 해야 된다. 네. 그 무기력감을 극복하는 건 하나예요. 정말 청문회 준비를 꼼꼼히 해서 예. 국민들께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예. 꼼꼼하게 보여주셔라. 예. 그러면 무기력감이 어느 정도 사라집니다. 예. 그러니까요. 지금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마뜩지 않은 요소가 많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 더 세서 민주당에 네. 대한 얘기는 조금 잠시 멈춤하는 상태이긴 하나 답답하시죠. 그렇죠. 그런데 기자님께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. 이 상당 부분이 예를 들면 저는 이원욱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 안 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아무리 그래도 민주당은 협치해야 된다.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? 협치는 여당이 하고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. 야당이 협치하는 야당 민한당이라니까요. 이건 대통령이 협치하자고 했을 때 손을 잡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지 네. 야당이. 네. 대통령은 협치할 생각 없고 그 당 대표 구속시켜서 깰 생각을 하는 것으로 네. 보이는데 협치하자는 게 말이 됩니까? 그래서 네. 정말 언론에 속지 마십시오. 민주당 의원님들. 지금 그 한동훈 일시적으로 왜 지지율 뭐 어쩌고 하잖아요. 네. 대통령 지지율 끔적 없잖아요. 네. 한동 국민의힘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어요. 2.3%. 아, 그 2.3% 대폭 상승했다고 쓰고 뭐 이러면 안 돼. 2.3%면 정말 많이 올랐네요. 그동안에는 뭐 0.몇%씩인데. 네. 예, 그러니까 네. 정말 민주당 의원님들이 지역 다니시다 보면 네. 민생 때문에 민생을 가지고 야당 심판한다는 사람 없어요. 그렇죠. 예. 네. 네. 그런데 민생이 어렵고 이런데 야당이 협치 안 해서 민생이 어렵다. 이렇게 생각 안 해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투표할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. 맞아요. 예. 예. 이거를 아시고 민한당. 아니, 국민들은 심판할 결심을 끝냈어요. 그렇죠. 이미. 끝냈는데 민주당 내 일부가 예. 자꾸 이재명 대표를 심판하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 당이 뭐 하는 거지 지금 이런 거예요. 그런 측면이 많죠. 이상하죠. 네. 그런데 또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잘 안 보이는 면도 있어요. 지금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아, 이렇게 저는 지금 보이면 타겟이 된다는 거죠. 당연하죠. 지금은 예. 숨는 전략이 맞는 겁니까? 숨는 게 아니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네. 잘 보시면 네. 다 답하고 있어요. 네. 그런데 언론에서 왜 대서특필을 안 한다? 네. 안 한다? 네.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. 예. 네. 이낙연 대표가 아무리 흔들어도 아, 민주정당에서 그런 의견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답을 해요. 맞아요. 네. 이건 마치 제가 보기엔 국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야당 의원을 상대하던 화법이세요. 국회 저기 국무총리 시절에. 국무총리 예, 시절에 예, 멋있었잖아요. 예. 그 화법이잖아요. 민주정당에서는 늘 그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러고 계세요.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안 키워줘서 존재감이 없다. 근데 이게 존재감이 없어서 다행이죠. 존재감이 있다는 건 뭐예요? 아, 당신 나가십시오. 그럼 크게 쓸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아, 내가 그만두겠습니다. 네. 대서특필할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. 전략적인 전략적 모호성, 전략적 인내의 타임. 네,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러나 뚜벅뚜벅 민주당은 가고 있어요. 네, 예, 네. 뭔가를 향하여. 알겠습니다.